서울 광화문 광장에 하얀 도복을 입은 태권도인 1만 2천여 명이 모였습니다. 태권도 국기 제정 5주년을 기념하는 한마음 대축제가 열린 건데요. 기네스 기록에 도전하는 품새 시연이 장관을 이뤘습니다. 박성윤 기자입니다. 태권도인들이 한 자리에 모여 앞으로의 발전을 응원하는 자리가 열렸습니다. 지난 25일 국기원과 대한태권도협회, 태권도진흥재단은 서울 광화문 광장 일대에서 2023 국기 태권도 한마음 대축제를 공동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태권도 국기 지정 5주년을 기념해 열렸습니다. 지난 2018년 3월 30일 대한민국의 국기는 태권도로 한다는 내용이 담긴 태권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한 바 있습니다. 이날 현장에서는 행사의 뜻을 기념하는 태권도 시연, 가수 김태현 씨의 공연 등이 펼쳐지며 모두를 위한 자리로 꾸며졌습니다. 특히 행사에서는 참가자들의 태극일장 단체 시연이 펼쳐지며 대미를 장식했습니다. 국기원에 따르면 이날 참가 인원은 2만여 명, 월드 기네스 단체 최다 시연에 1만 2,533명이 도전했습니다. 이 중 1만 2,263명이 성공하면서 기존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이날 현장에 함께한 이동섭 국기원장은 앞으로도 태권도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드디어 2018년 3월 30일 날 대한민국 국기를 태권도를 한다는 법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자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앞으로 국기 태권도가 우도 태권도로 세계화가 될 수 있도록 저와 우리 모든 태권도 보단자들이 노력할 것입니다. TV 뉴스 박순용입니다.